전두환 씨가 감추어둔 비자금 실체가 드러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전두환 씨 아들 전재국 씨가 비밀리에 자금을 예치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대한 취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은 단순히 계좌를 개설한 곳이 아니라 전재국 씨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행정, 회계 관리 업무까지 해준 곳이라는 겁니다. 해당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서비스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4년 7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전재국 씨. 전 씨는 보름 뒤 자신이 단독 이사인 이사회에서 특이한 결정을 합니다. 당시 결정사항이 기록된 이사회 의결서입니다. 자신이 설립한 유령회사의 회계장부. 이사회 의결서, 세부회의록 등 페이퍼 컴퍼니 운영 관련 서류를 모두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보관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주명부는 물론 등기이사 명부의 원본도 아랍은행에 보관한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 의결서엔 전 씨가 페이퍼 컴퍼니의 모든 기록을 아랍은행에 맡길 뿐만 아니라 회계관리와 기타 행정 업무 등도 해당 은행에 위탁하기로 했다는 정황이 보입니다. 아랍은행의 서류를 보관한다는 문구 앞에 C/O라는 영어 약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전문가들은 이 용어가 전 씨의 페이퍼 컴퍼니 관련 행정, 회계관리 업무 등을 아랍은행이 전반적으로 대행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설명합니다. 전 씨와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게 유지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아랍은행 내부에 보관하도록 했다는 것은 전 씨가 계좌 정보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극도로 보안에 신경을 썼다는 추정을 가능케 합니다. 은행이 이런 식의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해당 계좌에 최소한 500만 달러 이상이 지속적으로 예치돼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서비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뭐 딱히 뭐 정해진 룰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잘 알려진 PB의 경우 미니멈 500만 불 내외입니다. 아랍은행처럼 좀 덜 알려진 경우라도 미니멈 200만 불은 돼야 계좌 개설이 가능할 겁니다. 뭐 대개 PB가 기대하는 수준은 1000만 불 정도 아이고, 아니 인사라도 좀 드리고. 실제 뉴스타파 취재진이 만난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의 한국인 직원은 자신들이 대규모 자금을 주로 다룬다고 말했습니다. 일하면은 뭐 큰 거 뭐 4억 불, 7억 불짜리 이런 거 하고 뭐 신디케이션하고 하는 거지. 예. 한국 회사들하고. 현재 드러난 전재국 씨와 아랍은행의 특별한 관계를 볼 때 1989년 미국 유학 생활을 중지하고 귀국할 때 가지고 있던 학비와 생활비 등을 싱가포르로 이전했을 뿐이라는 전 씨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타파는 특히 ICIJ, 즉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가 입수한 페이퍼 컴퍼니 등록 대행업체 PTN의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전 씨가 블루 아도니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 씨는 2004년 9월 페이퍼 컴퍼니 등록 비용으로 PTN에 $850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달 뒤인 2005년 2월에도
다시 PTN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찾아낸 PTN 명의의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입니다. 전 씨의 유령회사 블루 아도니스가 미화 1210달러를 입금한 기록이 나옵니다. 입금 당시는 1년 단위의 법인 등록 갱신 시점이 오기 전이어서 전 씨의 회사가 PTN으로부터 법인 갱신과는 별도의 서비스를 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는 1989년 귀국하면서 남은 학비와 생활비를 싱가포르에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그로부터 15년이나 지난 시점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대행업체인 PTN에 적잖은 돈을 내면서 유령회사를 유지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재국 씨는 석연치 않은 해명자료만 내놓은 채 며칠째 시공사에도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안 오셨지만 오늘도 안 오셔서 앞으로 안 오셨어요. 예? 시공사 직원들은 시공사가 해외 사업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 씨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시공사의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만 하고 해외에서는 따로 사업을 하는 건 없고요. 글쎄요, 제가 방영 쪽 관련을 안 해서 이건 정도 모르겠는데 책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은 없어요. 한편 뉴스타파가 전재국 씨의 페이퍼 컴퍼니를 보도한 직후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한국인 직원 2명 가운데 1명이 은행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전 씨의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로 추정됩니다. I'm sorry, he's not with the bank anymore. Can I know when he left? I'm sorry, I cannot let you know also. Then could you tell me why he left? Oh, because he retired. I'm not sure,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is and I cannot answer your question.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국세청과 검찰, 금감원은 일제히 전재국 씨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건은 전 씨가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를 만들고 회계장부까지 보관한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으로부터 전 씨의 계좌 정보를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싱가포르는 한국과 조세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결국 전재국 씨의 페이퍼 컴퍼니를 둘러싼 진상규명은 정부 당국의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